현대자동차가 2023년까지 연구개발에 4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미 기자. 네, 현대차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CEO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해 중장기 경영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가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주주가치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우선 자율주행과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3년까지 5년간 45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경상투자 등에 약 30조 6천억 원,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는 14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평균 투자액은 약 9조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5조 7천억 원 대비 약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이익률 9%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2030년 수소차 50만 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섭니다. 한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력 판매 모델인 SUV와 고급차 부분도 강화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 기준 4종에 불과했던 SUV 모델을 2020년까지 8종으로 늘리고 고급차 시장에서는 미국 내 제네시스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로 도약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정샘입니다.